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산균 정말 많이 드시죠? 사실 유산균이 장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밖에 또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유산균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산균이 다 좋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산균을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신호,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장 유산균을 끊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유산균 많이 드시는데요. 물론 유산균의 부작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산균을 잘 드시는 분들이 혹시 또 너무 걱정을 과도하게 하시면서 유산균을 끊을까 걱정이 돼서 미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산균을 끊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바로 장 트러블이 오래 가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산균을 먹게 되면 원래 몸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정상적인 균들이 있죠. 우리의 균들. 그 균들과 유산균이 만나면서 뭔가 장 속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장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던 변비가 생기거나 또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산균을 거꾸로 변비나 설사 때문에 먹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변비나 설사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초기엔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좀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적응이 되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뭔가 유산균이 나하고 안 맞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보면 똑같은 유산균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변비가 더 심해졌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유산균이 뭔가 맞지 않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단 유산균의 균주를 한번 바꿔본다. 다른 제품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산균 균주는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바꿔보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유산균을 드시고 나서 생기는 알러지 증상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러지가 있을 때도 장 기능이 나빠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유산균을 먹고 장 기능이 좋아져서 알러지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알러지 증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뭐 피부 발진이 생긴다라든가 또는 뭐 가려움증, 또는 콧물 같은 증상이, 알러지성 비염 같은 증상이 생긴다. 이렇다면 뭔가 이것 때문에 생긴 알러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 증상이 경미하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빨리 유산균을 끊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렇다면 그것도 유산균이 뭔가 맞지 않다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유산균을 좀 끊어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사실 매우 매우 드문 경우지만 바로 무서운 패혈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패혈증 아시죠?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이 세균이 혈액을 돌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온몸에 이제 세균 때문에 생기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이 사실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산균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세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균이 장 속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과도한 유산균을 드셨을 때이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면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드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50대 여성분께서 유산균을 가다 섭취하고 나서 패혈증이 생겼고 그것을 또 빨리 감지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매우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이 아주 떨어진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분들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고용량의 유산균을 드신다거나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유산균이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또 이런 문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 꼭 주의하시고 반드시 그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드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장 속에 문제가 있는 크론병이라든가 또는 궤양성 대장염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이 생기죠. 뭐 고열과 두통, 뭐 피부 습포가 생길 수도 있고 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전신 부종이라든가 또는 뭐 의식 저하까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빨리 혹시 폐혈증 아닌가 판단을 하고 바로바로 유산균을 끊고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산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산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유산균,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산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지 않을 수 있다. 드물지만 이런 경우에는 유산균을 끊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동감심 가지시고 유산균 또 장 건강 잘 관리하셔서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